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아동들을 강제노동시키며 인권유린이 자행된 곳 바로 성감학원입니다. 진실화위원회가 이곳에서 이 인권유린 실태를 집중 조사한 끝에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란 결론을 내렸는데요. 1982년 성감학원이 폐원된 지 40년 만에 내려진 국가 차원의 첫 진실규명에 피해자들은 어떤 입장일지 김영배 성감학원 아동피해대책협의회 회장 연결해서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성감학원 사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성감학원이 어떤 곳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성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 성감학원이 만들어졌고요. 예. 그 46년부터 이제 경기도가 위임을 해가지고 1982년 10월 1일 거정 40년 동안 운영된 곳입니다. 네, 회장님이 성감학원에 있었던 건 언제였습니까? 저는 63년 5월 1일 날 9살 때 성감도로다가 배차가 돼가지고 5년 3개월, 그러니까 68년 8월 달에 제가 나왔습니다. 9살에 성감학원을 들어가셨어요? 네. 그래서 5년이니까 그러면 14살, 15살 가까이까지. 14살 돼서 이제 나왔죠. 그러면 초등학교 이제 졸업 나이에 나왔죠. 보통 이제 14살 정도면은 기억도 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보통 한 사춘기 초입쯤 무렵이니까 당시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당시에 아동 청소년들한테 그 수감된 아동 청소년들한테 어떤 일을 저지른 겁니까? 네, 근데 그 성감학원에 이렇게 수용됐던 원아들이 요즘 애들 모양 그렇게 또렷하고 뭐 그러진 않았고요. 예, 좀, 나이가 워낙 어리기도 네, 하고요. 예, 좀 저 쑥스러움 많고 예, 뭐 그런 나이죠. 근데 학원 측에서 뭐 강제 노동도 네, 시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가혹행위를 했다 이런 지금 조사 결과도 있는데, 네, 대체 네, 어떤 것들을 한 겁니까? 네, 뭐 강제 노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힘든 거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보통 어른들이 농사일을 하듯 생각하시겠죠. 성감학원을 아주 어린 아동들을 그냥 동원하여 이제 어른들이 하는 일, 그러니까 뭐 농사라든가 돈반 예, 일, 뭐 예, 아니면 이제 염전, 그러니까 모든 뭐 이 일의 어떤 뭐 종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걸 다 시켰죠. 혹시 폭행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가혹행위는 거기 그 섬 자체에 그냥 수용됐다는 그 자체가 이제 가혹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 그 속에서 이제 벌어졌던 일은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다 표현하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네네. 예예. 예. 그 첫째 이제 뭐 구타 뭐 이제 뭐 기합. 뭐 그러니까 성감학원이 되는 것이 일제시대 때 이렇게 군율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어린아이들한테도 그런 것이 적용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어른들도 하기 힘든 것을 아이들이 이제 했다는 것에 이제 상당한 그 고통이었었죠, 애들은. 지금 그 안매장 당한 아동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당시에 성감학원에 네, 계실 때 혹시 그런 장면을 목격하거나 그 옆에서 사망하는 수감된 아이들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저도 경험을 했죠. 예. 성감학원이란 그 자체가 이제 섬이거든요. 예. 대부도 옆에 그 대부도에서 이제 전곡항 가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이제 첫 번째 섬인데. 예. 그 탈출하는 방법은 그냥 바다를 건너서 수영쳐서 육지로 나가는 그 방법밖에 없는데. 예. 이제
좀 큰 아이들은 나이가 그러니까 13세 이상 뭐 이런 친구들은 이제 그래도 수영을 배워가지고 이제 도망 탈출을 시도하는데 예. 어린 아이들이 이제 피해 대상이 되는 거죠. 어린 아이들은 체력적으로 그냥 뭐 바다만 건너는 게 아니라 바다 물 있는 데 그냥 가려면 뻘을 갯벌 있잖아요. 예예. 예, 갯벌을 걸어서 바다 물을 만나면은 벌써 그때는 이미 이제 체력이 다 소진 상태라. 근데 이제 뭐 탈출하는 사람은 뭐 강박 뭐라 그럴까 압박이 올 거 아닙니까? 예예. 그렇죠. 예. 탈출 후에 잡히면은 뭐 어떻게 된다는 것도 평소에 이제 그런 걸 느껴왔기 때문에. 예. 그러다 보면 이제 물 무서운 걸 모르고 물에 뛰어들었다가. 또 바닷물이 그렇게 그냥 쉽게 흐르는 게 아니고 막 소용돌이 치고 막 그렇게 흐르는데 예. 그 물, 힘이 약한 어린이들이 그 물살에 떠내리게 하면 그게 이제 죽음으로 이르는 그런 적이거든요. 예예. 저는 너무 어려가지고 도망갈 생각을 못했고 예. 저는 뭐 그냥 나올 때도 타고 나왔으니까 뭐 제가 탈출에 그 목격은 제가 많이 했죠. 그러다가 이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사망하면 네. 그 시신을 그냥 성감학원 있는 데다가 시신이 이제 탈출하다가 이제 물에 빠진 사람들은 그 2, 3일 안에 그 근방으로 또 떠요. 아, 네. 네, 그러면 이제 마을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원하들에 의해서 이제 발견이 되면은 그걸 이제 원하들이 다 동원이 돼가지고 그 시신 처리를 하죠. 아. 지금 저 성감교육이 되는 데다가 저희들이 그 묘를 파고 예. 묻는 데 동원이 되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피해자가 총 몇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까? 성감학원 원화 대장에는 4,691명이 기록이 돼 있고요. 예. 1942년부터 또 그런 이중적 저기가 있어요. 그때 그 당시에 거기는 5,700명이라는 또 통계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57년서부터 그거는 4,691명, 82년거든. 네. 예, 그렇게 지금 원화대장이 이렇게 확인됐습니다. 그럼 그 회장님은 이것은 네. 불황화 수용시설이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잖아요. 회장님은 네. 어떻게 여기 들어가게 되셨는지 혹시 그 기억이 나십니까? 네. 그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불황화라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행정적 그 표현이지. 예, 예. 그렇죠. 예. 거기 수감됐던 사람들은 불황화가 아니거든요. 예. 예, 그, 다 부모가 있고, 그런데, 그, 성감학원 원아들 중에 72%가 다 가족이 있고, 그런 적이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불황화라는 표현을 하면 저는 참, 뭐라고 해, 인정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그거는, 예. 그거는 이제 행정상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다는 거고, 예.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예. 실제는 그렇지 않은 거니까. 예. 8살, 9살짜리가 무슨 불황한 행동을 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어린 나이에. 예. 진실화해위원회가 그동안의 진상조사 결과를, 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사건이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렸는데, 지금 그,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을 접하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네, 그동안 제가 이 성감학원 이 문제를 사회에 이제 알리기 위해서 한 13년 정도를 나름 전력 투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경기도에다가 민원을 넣고 경기도에서 돌아오는 말은, 피해자인 건 사실이지만 법적 피해 그 자격이 없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피해자들을 도울 수 없다는 말이 그걸 많이 들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오늘 진실화위원회에서, 결과 발표가 되면서, 이제 법적 그 피해자,
저기를 얻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런 데서는 뭐 상당한 의미가 크죠. 지금 같이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거죠? 피해자분들이. 네, 지금, 4,691명 피해 대상 중에. 예. 지금 우리가, 2020년도부터 피해 신고를 받고 했는데, 지금, 아니, 200명, 200, 한 2, 3명이 지금 피해 신고가 들어왔어요. 네. 예, 그 중에 이제 오늘 결정된 게 167명.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또 이제 또 조사를 하고 있고요. 네네. 조사 결정된 게 이제 167명이고. 예, 나머지 저 피해자들은 지금 진실화위원회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진실화위에서 유해 발굴 작업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 발견된 유해는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앞으로도 유해 발굴 작업을 계속 하는 거죠. 몇 구 정도 지금 발굴이 됐습니까? 네, 제가 18일이네. 우리 김동연 도지사님 이제 성남학원 오늘 방문하셔가지고. 예. 간곡하게 부탁드린 것이, 유해 발굴하고 그 묘지를 공원화하자. 그렇게 네. 부탁을 드렸는데. 네. 지사님이 또 홈케이 또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예, 그 유해 발굴 그 시구 진실화위원회에서 그 피해자들 증언 중에 그쪽으로다 이제 시신을 묻었대는 그 증언이 많이 나와가지고 예. 그 시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무작위로 이제 다섯 군데를 열었는데 묘를 다섯 군데 예. 개장을 했는데 예. 거기에서 이제 유품이 다 나온 거죠. 치아하고 네. 예. 성감학원 원하들 그 하복에 있던 단추 그다음에 겨울에 이제 또 새로 된 또 동복 단추 이렇게 다 발견이 된 겁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좀 발굴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끝으로. 네. 일단 국가 차원에서 그 피해를 인정받으신 거 아닙니까? 네. 앞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우선은 경기도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이제 도지사님이 또 말씀을 주셨고, 근데 이제 피해 당사자들이 지금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네네. 네, 우선적으로 이제 생활 지원이 돼야죠. 피해자들이 우선 생활이 안정이 돼야지 뭐 트라우마 치료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기는 거고. 네네. 네, 마음에 여유가 없는데 무슨 치료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18일 날 도지사님 뵙고 그런 얘기를 19일이네요. 자꾸. 예예. 19일 날 도지사님 뵙고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도 또 그런 쪽으로 또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예. 예. 그래서 뭐 하여튼 좋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좀 더 진실 규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김영배 성감학원 아동피해 대책협의회 회장이었습니다.